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116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가격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군가격으로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우리의 토지에 따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고, 두 번째, 용도 구역. 토지 이용을 3차적으로 규제하고자 정하는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장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구역. 이러한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이 있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게 될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습니다. 도시 군가에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도 도시군관료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을 하게 될때 도시군가로 합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하게 한 내용을 지구 단위로 수립해서 결정해가지고 개발합니다. 정비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5번. 그리고 6번. 6번이 뭐였나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이건 했지 않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 지정 변경을 하게 될 때에 이것도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 상세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계획 역시도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1번 했고요. 2번 했죠. 그리고 이것도 용도 구역의 파트에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자,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오늘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쭉 가서 보면은 바로 128페이지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하고 그에 따른 또 도시 군계획설 128조 이 파트를 쭉 정리해 나갈 겁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쭉 넘어서 보시면은
63페이지 개발잉 하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기반시설 부담격 그리고 바로 개발빌더관리 이런 게 나옵니다. 이 파트를 쭉 오늘 체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6페이지를 보죠. 준비됐죠? 116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의 뜻이 나오는데 의의가 나오죠. 이 뜻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요표에서 그걸 달달달 좀 써보시고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죠.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때 지자 앞에는 1이 숨어있어요. 1. 한글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써졌으니까 한 개의 지구단위 맞는다 할 때 지구단위계획.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그것도 아실 겁니다.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그 말이 키포인트거든요. 거기다 줄 것이고 일부에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리고 별표 위에다 두 개 달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밑에다 전부 써서 갈표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구 단위를 보고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무엇이냐입니다. 지구 단위란 것은 바로 이렇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라는 것이 이거예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개별 도시를 말합니다. 그 개별 도시로서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를 말합니다. 행정구역상 그리고 이 군은 팔도 내에 있는 군을 말하죠. 군 그래 보세요. 이쪽에서 만든 계획을 도시계 그래요. 군측에서 만들면 군계 그래요. 알겠죠? 그래. 자, 도시 군계획 무엇이냐? 도시 군계획이란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후 관할에 하여 만드는 공간구조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가로 구분되는데 이때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팔도되어 있는 시군 있죠. 그 지역을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 예컨대 여기 뭐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가 있다면 이게 바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죠. 뭐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리 그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칭해요. 그래 이 뭐 광역시가 있다 여기 뭐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렇게 있다면 그 땅이 엄청 커요.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뭐 세종특별자치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찬가지고 뭐 수원시 용인시 뭐 창원시 전주시 등등 뭐 천안시 여기 각각 팔도에 있는 군적 있죠. 그 행정구역에 있는 땅이 엄청 넓은데 그 지역 내 중에서 뭐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 일대만 보다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그 장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장소를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미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장소를 상세하고 구체로 개발을 하게 한 내용을 지구 단위를 만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한 개의 지구 단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수립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지 전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그러면 틀린다. 네, 여기 보시봐. 여기 뭐 광역시가 있다. 이 광역시의 땅덩이 엄청 큰데 여기 대전광시가 있다. 예컨대 그랬을 때 대전광시 땅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 전체에다가 통째로 개발과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하여 통째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나가겠다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 정할 리는 없습니다. 바로 이 안에는 보존할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땅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있다만 특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하나 지정되면 하나의 지구 단위 만들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해서 그 장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절대 수립을 하는 것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수립을 하게 되는 계획이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게 나오죠.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바로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이왕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장소를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만드는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정이냐 이게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계획이니까 도시 군가에 말한다. 그래서 이 계획도 한번 결정 고시되면 그 장소에서는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격으로서 이 지구 단위에 맞게 이 장소를 개발과 총구성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나가도록 규제합니다.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할 때는 이 계획을 만들게 한 장소를 미리 정합니다. 미리 지정하는데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하죠. 그래서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선행 조치가 그 계획을 수립하게 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수립하게 될 때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지구 단위를 만들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 수립할 때 포함할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고요.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고 그리고 포함을 시켜야 할 경우 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포함을 시켜도 되는 임의적 포함 내용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이 계획이 도시군가로 결정이 되면 구속력 있게 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 그 구역에서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는요. 먼저 누가 지정 고시하는가? 지정권자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교재 같이 볼까요? 자, 거기 보면 116페이지 바로 2번에 보시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계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 밑줄 쫙까요. 그네들을 지정권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곳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도사는 자기 시도 내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도 자기 관할 장소인 시군 내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약자로 국토교통장을 국토교통장을 국장이라고 하고요. 시도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도사 뜻은 아시죠?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 말하죠. 자, 그 정도는 이해가 있을 것이고, 이래들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세요.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뭐, 특별시, 서울특별시에 25명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이. 또 6대 광역시에 각각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 그런 구청장은 여기 지정권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틀까요? 틀려요. 구청장은 no. 거기다 X잖아요. 써가지고. 그래, 거기서 여러분이 체크할 것은 그 파트 읽을 때, 오,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시장수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한다. 무슨 계로 할까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게 나 있죠.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 이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할 때도 도시 군 가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 끝에 나 있죠.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관리란 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도시 군기본계획 하면 드리겠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장과 시도사 시장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한다? 라고 할 때는요. 아무데따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요. 야, 여기에다 지정해. 여기에다 지정해. 라고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소를 찾아서 개발과 정비를 해 나갈 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아무곳에다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지정 가능지라 합니다. 그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 어디에다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지정 가능 지역을 체크해 보겠는데, 자, 이전 국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전국의 토지를 이렇게 우리가 남쪽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북쪽에 있는 것은 일단 유보. 그래, 이 전국의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 국토는 지금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하고 있죠. 국토를 다시 변형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국토를 변형시켰다 합시다. 이 국토는 크게 이미 토지용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인 애들 대도시장이 정해놨죠. 야, 이 땅은 개발로 된다. 이 땅은 보존해라. 여기는 보존하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용도 지역의 명칭을 정리해 볼까요? 자, 사용도 지역은 개발이 된다라는 지역은 무슨 용도지로 정되어 있습니까? 도시 지역. 여기 보세요. 도시 지역. 그리고 나머지 바로 개발을 해서는 아니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무엇으로 지정됐을까요? 그 농림적이라든가,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되어 있죠.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완충제도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관리지역이라고 그랬죠. 관리지역. 자, 이와 같이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십시오. 이전 국토를 이렇게 사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유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중 이쪽은 이렇게도 표현해. 이쪽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 잘 들어봐요. 도시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표현해. 그래,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 같은 말로 비도시역, 도시역 밖의 지역. 같은 말에 도시역이 아닌 지역, 비도시역, 도시역 밖의 지역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하시고. 그래, 이제 전 국토를 크게 보면 도시역과
도시계 안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 지정 가능 지역은 도시역뿐만 아니라 도시역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도시역에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도시역의 안적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시험에 도시역의 안적은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고 출제된 바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지정할 때 주로 어디다 정하냐 개발의 가능성 있는 지역에다 정하지 보존을 세게 하자는 지역은 되도록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그 장소 이 지구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뭐 할 때 정하느냐 개발 하려고 정비할 때 이럴 때 정하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보존을 세게 하자는 지역은 피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 도시역에다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지정권자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 지정할 수도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을 합니다. 임의적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는 반면 도시역에는요. 야 이럴 때는 꼭 지정해야 된다. 여기는 지정해야 된다. 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무적 지정, 지정해야 한다. 이 장소, 여기에 따른 지정해야 된다라고 지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정해야 한다.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적 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그런데 도시역의 지역은 야, 일정한 요건 갖추고 있다면 지정할 수 있어. 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적만 있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없다. 이것도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볼까요? 어디다 지정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지정해야 되는가? 이걸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들어봐. 자, 도시역 중에서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첫째, 바로 이미 지정돼 있는 용도주구 우리가 공부했죠. 용도주구는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종류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아홉 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아홉 개. 들어봐. 아무튼, 용도 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용도 지구가 아홉 개 있다. 아홉 개가 뭐냐? 머리 짰다서 우리가 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그래야 하면서 들어봐요. 경고, 방방, 그래. 방방, 또, 보치계, 또, 특보. 생각나죠? 자, 이렇게 아홉 개가 있거든요. 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용도주가 있다면, 이 안에 그런 용도주가 있다. 근데 여기 도시 지역은 봐보세요. 도시역은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적도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녹적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불하겠다. 취락축이다라고 칭이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취락축. 이 땅을 보다 이 지구단 만들어서 상세하고 구체적이게 그 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구단의 격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또 여기 개발 징조가 정되어 있다. 개발축.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뭐 다른 용도주도 마찬가지. 용도주구가 지정됐다면 그 용도주구 여기 보세요. 이거 취락주로 지정됐다. 그 다음에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면 지정을 여기 봐요.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이렇게 있다면 그 장소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됐다면 취락주 전부를 아니면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이 계획 만들어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용도 주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시역 중에서도 개발을 하고자 묶고는 바로 그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바로 대지 조성 사업주가 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하려고 묶고는 대지 조성 사업주가 있다. 이건 개발하려고 한 장소거든요. 그리고 택지발 촉지법에 따라 이 안에 있다 택지발 하자라고 묶고는 택지발주가 있어요. 거기다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증대된 관광산업 통해서 바로 개발해 나가려고 묶어놓은 관광단지,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도 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 개발하려고 묶어놓은 산업단지라든가 준산업단지 이런 장소에 따면 거기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보세요. 원래 녹지적이었던 땅이었는데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주거지로 변경했다, 아니면 상업지로 변경했다, 공업지로 변경했다 하면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땅 아니겠습니까? 변경. 그럴 때도 거기다 지정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특히 이 도시 안에 있는 땅 중 개발 제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가와 조정 개발 장구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바로 도시장 공구역은 개발 장구에 있던 땅이 해지됐다든가 공원을 설치하려고 했던 땅이 해지됐다 그리고 바로 도시장 공구로 묶어놨는데 더 이상 이용 계획이 없어 해지했다 또 여기 봐봐 시가와 주정으로 묶어놨는데 더 이상 그 장소 시가 유보차 묶어낼 필요가 없기에 바로 해지했다. 이런 장소에서도 개발 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시가와 조정구하고 공원의 땅 해지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열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개발 장구는 산했다 지정해서 묶어놓거든요. 도시장도 산 들판에다 묶어놓습니다. 여기는 산 들판. 그래서 개발 장구에서 도시장 공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해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해제가 된 경우 개발 해제가 있는 땅에 따면 지정을 할 수 있는 반면 시가와 조정계획 있던 땅, 공원 있던 땅이 해제가 되면 그 지역 특성상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해버리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가하고 공원에서 해지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계획적으로 바로 이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서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의무적 지정 대상적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었던 땅이 해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의 쾌적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데 딱 좋다 하여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 녹지였던 땅도 바로 아까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이 되어졌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녹지였던 그 땅의 것이 개발을 허용해서 주거적으로 아니면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것도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딱 좋다. 딱 좋다. 얼마에 살 때는 딱 좋다고요? 30만. 꼭 기억하세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계획을 만들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딱 좋다. 그래서 바로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금 이렇게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 도시발굴 정할 수 있는 장소로는 택지발주구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도시 안에 도시개발 사발라고 보면 도시발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발굴, 도시개발굴. 그리고 노블랑시 밀집해 있는 장소 정비하려고 정비구다라고 정된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발굴 정비 이런 장소에 따도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비구역 안에서 아까 택지발사발로 묶고는 택지발주 안에서 이 사업이 완료됐다. 택지발사업이 완료됐다.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어지는데요. 탄생되어지고 사용하게 되었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보아서 행정처에서 관여해서 이 장소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자 이 정비구역하고 택지발족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종부 이상,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될 중 30만 종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봅시다. 자, 같이 116페이지부터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는데 116페이지. 자, 임의적 지정이 나와 있죠. 찾았나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는 그때 줄 것이고 지정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정권자. 116페이지 임의적 지정 거기 국토교통부장 거기서부터 줄 거예요. 줄 건나요? 자, 지정권자 쓰시고 다음 1부터 1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 있다 줄 거예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따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따 밑에다 임의적 이렇게 써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이 12번까지 크게 묶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좋게 크게 묶어버리세요. 오른쪽 페이지 12번까지 크게 통째로 이렇게 묶음을 쳐버려요. 이렇게 퍽. 공법을 할땐 크게 묶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임의적 지정 대상이다. 1. 용도 주고 있죠. 경고, 방방, 버치개, 특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번. 도시발굴로 지정된 땅. 3번. 정부로 지정된 땅. 택지발주구 지정된 땅, 대중사업지구로 지정된 땅,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땅,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금방 우리가 체크해봤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와요. 택지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발주구에는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나와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뭐 어렵게 안 나와 공법은. 그러면 없다 하면 정확하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자주 읽은 게 상책이에요. 아, 여기다 정할 수 있구나. 그래,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묶어봐요. 1번부터 7번까지는 개발, 정비, 그렇게 쓰나. 개발, 정비 가능. 그래, 지금 읽어봤던 것은 다뭐 하자는 땅들이에요? 개발도 해보자, 정비를 해보자는 땅이죠. 그런 장소에다 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개발 장국에서 해제 체크해. 가다가 봐봐요. 해제되면 그 개발 장국에서 해제돼야 돼. 해제되면 개발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도시장국에서 해제돼야 돼요. 시가와중에 해제, 공원에서 해제 이렇게 해석해. 해제가 되어지면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 되니까 그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녹지적이었던 땅, 보존하자는 녹지적이 개발용도의 지금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병된 구역 그 정도만 딱 체크해요. 그 정도까지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금방 체크했죠. 그것까지만 딱 체크하라고 흔적을 남겨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땅에다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넘어가서 보시지 말고 그 9번. 9번에 하나만 봅시다. 9번에 보면 3번. 9번에 속에 들어가서 3번. 9번에 3번. 속에 들어가서 몇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에 따도 지정을 할수 있다고요? 3개, 1km. 이걸 꼭 봐두셔.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거든. 여기에 따도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넘어가면 바로 또 118페이지 1번, 2번, 3번 그 박스 속에 보면 7번까지 있죠. 그것도 묶어버려. 거기다 1번, 2번, 3번, 7번 있는데 그것도 묶어서 앞에다 씁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지 이렇게 써놔요. 임의적 지정 대상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걸 임의적 지정 대상지라고. 임의적. 그것도 임의적 지정 대상지라고. 아까 1번부터 12번까지 연결되라고 했죠. 그래, 12번의 1분데 임의적 지정 대상지. 거기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임의적 대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2번으로 갑니다. 2번 이제 중에
이 보면 의무적 추정 대상자 그다 줄 거예요. 의무적 추정 대상자 그 말 다 줄 것이고 제목. 제목 보면 의무적 추정 대상자 나왔죠. 자,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는 그다 밑줄 것이고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 거예요.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다 줄 것이고 그걸 의무적 추정 대상자라 하죠. 박스 안에 들어가 볼까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정비 구역과 택지 발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나고 몇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라? 10년. 이걸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기억을 꼭 해야 하겠는데 기억할 때 약자로 뭐라 하자고 했습니까? 정태 10년. 머리자 따요. 정자하고 택자 따고 10년 이렇게 써서 거기 1번 정하고 택하고 10년 체크. 그래서 정택 10년 하고 나머지 연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급여 지역 얼마 이상이죠? 30만 정도 이상이죠? 그다 줄 것이고 어떤 지역에 30만 정도 이상이면 지정했냐? 1.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당되는 지역 그 말만 딱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시공이라고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 때 시, 공원일 때 공, 동남 쳐요. 시공에서 해제했다 줄 거예요. 해제되는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이죠. 그리고 2번. 녹지 지역 할때 녹, 동남 치고 주거 할때 주, 상, 공으로 병리는 지역 중 30만 중대 이상 지역도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 꼭 봐주시고. 3번으로 갑니다. 이 도시역이 아닌 지역 아까 도시역 여지라고 그랬죠. 도시역 바깥이라고 그랬죠. 도시역 예허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 그따 줄 거예요. 거기다 줄거 봐요. 3번에 도시역 예허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 그따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할수 있다. 이렇게 써놔. 할수 있다. 그래,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틀리겠죠. 도시역 예허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정을 하려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장소에 다 찍어라. 이건데요. 그걸 가로 1번, 오른쪽이 큰 2번 개발 치는고요. 넘어가 봐요. 3번, 가로 3번. 여기까지 한 묶음입니다. 1번, 2번, 3번. 이걸 한 묶음으로 크게 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묶음이니까 도시역 예허지역 중 어떠한 장소이면 지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걸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 제가 입고하면 잘 따라오세요. 가로 1번.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무순적이다? 계획과적 체크. 계획과적으로서 다음에 해당 지역이면 가능하다. 그래, 그 정도만 봐주세요, 일단. 그래, 그 면적이 바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냐? 계획과적에다 체크해요. 계획과적에다 포인트 잡아요. 여기 보셔봐. 자. 이 지금 도시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도시역이 아닌 지역을 도시역 예허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는 도시역이고 여기는 도시역이 아닌 지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을 도시역 밖의 지역 도시역 예허지역 같은 예자가 밖의 자거든 그래서 도시역이 아닌 예허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장소에다만 지정할 수 있지 아무곳에다 지정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제목을 일단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도시역 예허지역은 바로 이렇게 관리적이 있고 농림 자연 보전이 있는데 이 농림적과 자연 보전은 용도적상 보전센스에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리적은요,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된다는 거 알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은 것이 무슨 관리로 지정될까요? 계획 관리적이다. 그래서 관리적 중 법적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관리적은 계획관리죠.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뭐라고 세분해지 않냐? 생산관리적이다라고 세분해서 정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전관리적이다라고 세분 정한다고 그랬죠. 보전관리적. 이렇게 관리적이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으로 세분됩니다만은 이세 가지 관리적 중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정해놓고 있는 계획관리적은 법적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농림, 자연보전지역 중 일단 어느 용도 중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니까 지정을 허용하느냐 이걸 지정해서 개발을 허용하느냐 계획관리적이다 이겁니다. 네, 첫 번째 계획관리적이 나왔습니다. 계획관리다 정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면적만 충족되면 돼요. 일정한 면적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래, 조그마한 면적은 안 되고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획관리 있다 밑줄 것이고 면적 이렇게 쓰나 면적 요건 이렇게 면적 요건 충족돼야 된다 그 말에 그래 계획관리 있다 줄 거예요. 계획관리 있다 줄 것이고 면적 요건 이렇게 쓰나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면적 요건 그래 이 계획관리를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만 돼 가지고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하려면 바로 그 나름대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공간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면적을 요구합니다. 면적. 이때, 야, 여기다가 도시적의 주택난이 발생해서 도시적 근경 계획까지 있다. 아파트 10주택을 건설해서 그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개발한다면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30만. 다만, 저 계획관리기 수도권 그 정비계획법들은 저기 자연 보존권이 있어요. 팔당 댐 상류 쪽에. 그래 용인 일부 뭐 이천 여주 이런 데가 지금 자연 보존인데 자연 보존구역 내이 계획 관리 있고 거기다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하게 될 때는 그거 많이 훼손해서 안 되니까 거기는 10만 원 된다. 10만 있어야 된다. 30만까지 필요 없다. 이런 면적을 요구합니다. 면적. 근데 원칙은 30만을 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10만만 있어도 된다. 또 여기 바로 계획 관리에 도시 근교에 있는 계획 관리가 너무 비좁아. 그래서 바로 너무 많은 면적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때 초등학교 문제만 해결되어진 상태라면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열택이 들어선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입주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반시설을 많이 보냐 도로하고요 그다음 초등학교를 봅니다 초등학교 학교 멀어버리면 애들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이탈해 버리죠 이사 좀 싸고 다시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공동안상으로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실패한 도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그땅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원칙은 얼마나 있어야 되지만 30만. 그리고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 없이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하라고 할 때는 야 3만만 있으면 된다 3만. 3만 종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동장 원래 이 100m 달리기 하려고 딱그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그지잖아요. 끝에까지 또 이렇게 100m 하려고 하면 그또 끝에까지 갈수 있어요. 100m가 1만 종태 면적인데요. 그 운동장 3개를 합한 것을 3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30만이면 30개가 되겠죠. 그리고 10만이면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바로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만 봐두세요. 근데 이때 계획관리역에 그 많은 땅들이 다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야 인접해 있는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역을 일부 포함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포함해도 된다. 그 말을 이렇게. 그때 아무리 연접해 있는 보전 생산 관리를 포함해서 30만을 채운다, 10만, 3만을 채운다 하더라도 계획과적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라. 그 말입니다. 속뜻이. 얼마 이상 차지한다고요? 50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거기 가로 1번이 그런 것이거든요.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과로서 다음에 해당 지역이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데 박스 속으로 들어가면 계획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지는 지역은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오른쪽 넘어오셔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토지 면적이 다음 면적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아파트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니은을 봐봐요. 큰 제목만.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땅이 저 A 자연 보존원이다. B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 있어도 되냐? 10만이다. 이겁니다. 지긋. 이 기역과 니은의 기역을 제하고 그 말은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 포함하지 않고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도로, 수도, 하수 이런 기반시설을 공부할 수 있는 지역에다 정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 도시역에 있는 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도 연결되는 곳에다 정해야 되지. 얼토당토하게 저 산속에다 정해서 많은 비용을 날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위치는 바로 해당 지역의 도로 같은 거, 수도 같은 거, 하수 같은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다 지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정해서 개발한다 그래도 4번을 좀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야, 그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관 이거 중요하니까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중요하니까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없는 곳에다 해라.
문화재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 따는 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훼손시키면 우리 대대손손 물려왔던 그런 문화재인데 훼손시키는 것은 순간입니다. 개발을 통해서. 그러나 그걸 복원시킨다든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 보면 용어가 뭐 세자, 네자 이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두자, 문화재 세자, 미관 두자, 경관 두자, 천왕계 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겁니다. 두자, 세자, 네자지만 이게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을 때 잘해줘야 된다. 잘 보존해서 후대한테 물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피해라 이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읽어두셔.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에 도시계획을 찍을 때는요. 이제 금방 이렇게 계획관리기따도 찍어서 조심스럽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이 계획관리이 됐든 안정이 됐든 바로 제2차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지는 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그 지구를 개발진흥지라 해요. 개발진흥지는 여기 비도시역이 있단 말이죠. 비도시역이 있다. 이렇게 그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이 됐든 계획이든 생산이든 보존관리든 롱림이든 재능보존지역이든 이 개발진흥지라는 용도지구는 팍팍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팍팍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칠해진 장소 있잖아요. 개발진흥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는 토지용의 2차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와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그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지역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1차적 토지용 규제. 학년으로 빗대면 그건 초등학교 1학년. 용도주는 2차적 규제. 초등학교 말하면 2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 이후에 2학년이 중첩해서 등장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2학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야, 여기 용도적은 보존해라 돼 있지만, 보존해라 돼 있지만, 그 위에 용도주구인 이 2학년이 개발해라 라고 하면 개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지정된 개발 중률은 그 땅이 용도적성 보존을 하게 돼 있는 땅이라도 개발을 해도 된다 이거죠. 이때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구니까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 중률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됩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 그걸 지난주에 했는데 다섯 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아 다섯 개가 무엇이냐? 바로 다섯 개를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기억해라 했습니다. 기억해라 했습니까? 개 짰다가지고 개 새끼할 때 개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개가 입에다 주산을 물고 다닙니다. 그랬죠. 주산. 주판 있잖아요. 그래서 개 주산. 그 다음에 이 주산 물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배우러 다니냐 물어봤더니 간복특이라고 그랬죠. 간복특. 그래 이걸 기억해라 그랬어. 개 주산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그랬죠. 그래 이때 개발진흥지는 주거개발진흥지, 산업, 유통개발진흥지,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 이런 것들이 딱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해를 하면서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데 복합개발진흥지, 특정개발진흥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그래 주거개발진흥지는 주거균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한다고 그랬죠. 주택 개발해라 그 말이에요. 주택. 이 주거 개발 중과 여기 딱 정되면 야 여기는 주택 집중적으로 개발해도 된다라는 땅입니다. 여기 산업유통 개발 중과 정되면 이 땅은 공업균을 물류통균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준 땅이니까 공장 져라 물류센터 창고 개발해서 져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광휴양 개발 중과 정되면 야 여기는 관광호텔 휴양설 개발해도 된다. 이런 지구로 지정된 겁니다. 복합 개발 중은 복합 개발을 뭡니까? 이제 금방 언급했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죠.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물류통 기능, 관광형 기능. 이런 기능을 최소한도 몇 개 이상 묶어서 개발할 때 복합 개발을 하냐? 두 개. 몇 개? 두 개. 알아주세요. 몇 개요? 두 개.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때 지정된 것이 복합 개발 중이에요. 특정 개발 중은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능 외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서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 봐봐. 이때 이 것들이 지정되어졌을 때요. 자, 이 개발 진우주가 지정된 곳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가 지정됐다 합시다. 도시적 에너지. 이때 여기다 지구 단위 키고 이렇게 지정한다.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것은 그것도 써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 요건. 이렇게 써놔. 위치 요건. 위치 요건.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위치 요건. 이렇게 써놔. 위치. 개발 진도에다 줄 것이고 위치 요건 이렇게만 써놔요.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주거 개발 중 여기 보세요. 주거 개발 중과 중요한데 주거 개발 중과 여기 봐봐요. 주거 개발 중과 계획 관리지역에 지정될 수도 있고 생산 관리지역에 또 보호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지정이 될 수가 있어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거 개발 중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개발 중에는 도시적 예허지역 중 어떠한 용도 지역에 지정되어 있어야 어느 용도 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어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에 들어갈 수 있냐? 반드시 계획 관리에 지정되어 있을 때만 지정이 가능해. 계획 관리가 아닌 생산, 보전, 농림, 자연 보전 지역에 주거 개발 중과 지정되어 있다면 거기다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개해 관리 지역에. 거기 나오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갈까요? 바로 2번. 개발 진로서 다음에 해당 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데 바로 2의 기억 봐보세요. 주거 개발 진로 거기다 줄거 봐요. 기억. 주거 개발 진로는 밑에 줄.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 개해 관리 지역. 그 정도 받으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개해 관리 지역. 그것만 받으시고 넘어가 보셔.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로 3번 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비도시계요. 이걸 비도시라는데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 지역에 비도시계에다가 그 용도 지역상 불확이 있어. 불확. 불확이 있다. 마을이라거든. 이런 불확이 있다면 이 불확을 정비해 나갈 때 약간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여기다 칠학주다라고 정해 줄수 있거든요. 칠학주. 칠학주를. 칠학주로 칭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지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칠학주에 칭했다는 행위제한도 가해주고 있는데, 이 불확민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다 돌아가셔 버렸어. 시골 보면 조그마한 불확들은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모셔가서 요양으로 모셔가고 그래서 텅텅 비어가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칠학주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칠학주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용도주를 폐지해버리고 그 대신 이렇게 방치하면 또안 되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보다 이 동네를 개발과 정부에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용도주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주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 이 칠학주가 있다면 그 칠학주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행위제한을 이 지구 단위 만들어서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이걸 여기다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하시고 체크해 두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가로 3번 자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3절로 들어갑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잡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아까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다 지정했습니다. 지정권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다면 이 장소 바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 통해서 조성합니다. 그럴 때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하고 나서 그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 통해서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지구 단위로서 만들어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몇 년에 만들어서 고시해야 되냐? 이 계획을 늦어도 거기에 3년에 만들어서 고시해야 돼요. 3년. 몇 년이요? 3년. 아주 중요해. 3년. 그걸 한눈으로 보고 올까?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설명만 듣고 있으면 또잠올 수가 있어요. 잠올 수가 있으면 눈으로 체크를 해버려. 127페이지 이렇게 손잡고 가서 1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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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1번, 127페이지,
상단에 가로 1번 보고 계신가요? 가로 1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알든 모르든 이해하고 그 수치를 머리 따듬으면 돼요. 거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 군갈계 결정 후부터 3년 체크해요. 3년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야 된다.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 체크해요. 되는 날 다음 날 체크해요.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은 바로 지정하는 도시 군갈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그따 주구시가 한자로 실효 이렇게 써놔요. 실효. 실효가 되면 바로 그 사실을 가로 3번으로 건넸어. 아까 그걸 결정고시했던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2번 봐봐요. 아무튼 이제 금방 보았던 거 3년 중에 3년, 3년 다음날 꼭 아시고 한 문제 감이네요. 12회 때는 그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3년, 3년 다음날을 가로, 가로, 가로 세 간대 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수치로 바로 연결된 거 이 3년, 3년 다음날 1번, 2번, 3년, 2년 다음날 3번, 1년, 1년 다음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3, 3 다음날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 2번 보시봐. 가로 2번까지 덩달아 보겠는데 여기 우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반해 나갈 때 이반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 수산자부 해양수산부장 이네들인 행정청에서 이반한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이권에 대해서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이반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했죠.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약적으로 기지산 대책을 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거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이것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 정합 변경 지구 단위 수입 변경 그다음에 용도 주구종 산업통 개발 지구 정합 변경도 제안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주관에서 행위자를 바로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고자 할 때도 바로 제안서 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 이때 이건 이건 주민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으로부터 이반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주고 그리고 이것까지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했어. 이렇게 딱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이 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은 이해 관계자인 주민이 아니라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네들이 했다면 여기까지 행정처에 해주셨습니다. 야 그래 그 구역 안에 들어와서 아파트 건설 사업해라 라고 딱 결정고시했어. 그랬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이 결정고시로부터 이거 결정고시부터 바로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됐냐? 몇 년에 들어가도록 됐나요? 그거 체크하세요. 5년 중에.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5년에 들어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결정을 실효토록 하고 있다. 이것도 봐주세요. 주민이 이반한 것입니다. 이반 제안한 것입니다.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만 그래. 그것도 포인트 잡고 주민이 이반 제안해가지고 행정청에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결정 고시했다면 결정 고시부터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 공사를 몇 년에 착수하도록 됐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다음날 체크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을 봐보세요. 이제 지구 단위 그 3년이 됐던 그 기간 내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보려고 그래. 지구 단위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셔. 앞으로 가셔서 바로 120페이지 보면은 120페이지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이게 중요하거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줄 거 이제 3과 5, 3과 5 아주 중요해. 3과 5호의 사항을 포함한 몇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 그거 체크해. 둘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그 말 중 포함된다. 그래 3과 5. 그럼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박스 안에 3이 뭐냐 줄 거요. 마지막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다 줄 거예요. 3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3번 끝들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다 줄 것이고 줄 끝나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봐봐요. 5번 체크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채관도 체제한도 체크해요.
그래, 3번과 5번을 묶어서 앞에다 써요. 저렇게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개, 그렇게 써놔.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개, 이렇게 써놔.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개. 그게 세번 나왔네. 그것만 가지고 함재로서 세번 나왔으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머리에다 집어 넣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겠죠. 기반수로 배치 규모. 기반수로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로 용도 제한. 건축물로 건폐율. 건축물로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이것은 필수 포함 내용인데 나머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저기 4번, 6번, 7번, 오른쪽에 8번, 9번 이런 것들은요 임의적 포함 내용이 있으나 임의적 포함 내용 뭐라고요? 임의적 포함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포함을 시켜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필수적 포함 내용을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달달다 엿버려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자, 두 개가 아까 3번하고 5번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야 여기 보세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바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이 장소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이 장소에 미관도 개선하고 야영 환경을 확보하고 그 장소를 보다 계획적 체계로 관리하고자 지금 이 구역이 정되었는데 이 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계획을 만들어낼 때는 바로 이 장소에 들어설 기반선인 도로 이렇게 배치하겠다. 그리고 규모는 20차선, 18차선 이렇게 그래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정확하게 반드시 정해서 고시해줘라 이겁니다. 그래 이런 도로 같은 거 그리고 뭐 광장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기다 뭐 터미널이면 터미널 이거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이런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정확하게 정할 거. 만약 이 계획 속에 그런 내용이 딱 들어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소는 이 계획이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되는데 그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어요. 아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시면 그것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 되어서 이 계획들만 이 장소가 예쁘게 정말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반시설 배치물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모양새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에, 여기 보세요. 이 블록은 바로 그 용도지가 무엇이 됐든, 용도주가 무엇이 됐든 불문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다 건축물 용도를 딱 정해줍니다. 건축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을 해줘요. 용도를. 야, 이쪽 땅은 아파트만 건축해라고 딱 정해줘 버려요. 그러면 이 땅을 구입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은 무조건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유락세 같은 거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는 교육서를 들어서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제한할 때 교육서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만 들어가지 다른 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 여기는 공공청사만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는 동사무소인 주민센터, 파출소 지구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다른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는 다세대만 집어들어 다세대만 다세대만 그러면 여기는 다세대만 되지 이 땅을 구입했던 친구 이렇게 대지 구입했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다가오고 있는 원룸을 짓는다든가 이걸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업지리도 여기다 무슨 숙박을 짓는다든가 목욕장을 짓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장소는 이 계획이 딱 결정을 되면 이 계획이 법이 되고 구속력이 있어서 이 계획의 용도만 이 장소를 이용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해서 정해주라.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제한해서 고시해주고 이 건축물 건축하게 될때 들쑥날쑥하면 보기가 흉측하니까 건축물 적용할 때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적용토록 돼 있는 건폐율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건폐율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용적률도 정확하게 정해주라 용적률 그리고 바로 건축물 높이 건축물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건축물로 높이 최고한도하고 최저한도 몇층 이하로 몇층 이상으로 해라라는 최고한도하고 최저한도를 정확하게 정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고한도도 최저한도도 정해주라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암기해야 돼요. 수험생이란. 이런 것이 할 일이에요. 다른 거 백날 읽어봐야 필요 없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다 빨빨 넣어버린 것이 공법을 빨빨 잡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걸 필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애도 필요하다면, 그거 보면, 야, 이 안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게, 그 색채를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해서 바로 막 빨간색을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면 보기가 흉측하니까 색채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형, 색채도 규제하겠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임의적, 임의적. 여기다 집어넣어서 딱 고시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형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다 건축물,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주가 자기는 뭐 배 같은 걸 지고 싶다. 형태, 배, 배. 아니 뭐 코끼리가 지고 싶다. 이런 거 못하게 막고 싶다 하면 형태도 규제할 수 있는 형태. 알겠나요? 그래, 이 계획이 아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딱 고시되면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다 걸렸다. 이 안에서 이 계획이 결정되면 그 계획에 맞게 건축물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대손해서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에 반하게 지 마음대로 하다 걸렸다 그러면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는 가만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잡아다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다 처벌해야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치사회를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잡히면 2년 이하의 징역, 알아두셔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응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원래 여러분 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었는데, 봐봐요. 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어이, 보니까 도로로 좀 들어가 버렸네요. 이때 도로 설치할 때 보상 받아갈 수도 있는데 나 보상 안 받아갈래요. 그냥 도로비로 써버리세요 라고 기부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공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렇게 표현한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공공설을 제공한 자에게는 그냥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 너 이 안에 이 계획에 맞게 건축물 건축할 때게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다 허용된 거 그때 인센티브 주겠다. 건축물을 더 크게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되어 있는 건폐율은 150%까지 그것 써놓으세요. 1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써놔. 건폐율에다가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정되고 있는 것을 200%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실 때 건폐율 얼마까지 풀어줄 수 있다고요? 150% 이하. 용적률 얼마까지요? 200%.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하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121페이지 넘어가시고, 123페이지 넘어가시고, 125페이지 보셔봐. 124페이지를 먼저 볼까? 124페이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24페이지 보시면, 124페이지를 보기 전에 123페이지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23페이지 보면은 12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도시형 내 지구단위에서 규정 하나에서 가로 1번 공공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서 이 도시형 내에서 지구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부를 공공설비로 아니면 학교 부지로 뭐 등등등 이런 기반설비로 제공하거나 아예 설치해서 제공했다면 바로 넘어가셔서 그런 자에게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로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라 건폐 용적률을 뭐해서 적용해줄 수 있다? 완화, 그때 또 함께 완화. 한 장 넘어왔네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완화 정도가 얼마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완화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 넘어가시 이렇게 넘어가면은 12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26페이지 보면은 바로 10번이 나오죠. 찾았나요? 10번. 10번 보면 제1항 내지 제5항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다 줄 거 봐요. 그걸 지워버려도 되고 그 줄 거 봐요. 10 가로 건폐율 완화 범위. 찾았나요? 거기다 이렇게 써 뭐라고 쓰냐?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이렇게 써.
도시역 내 지구 단위 객구역에서 이렇게 쓰는 도시역 내 지구 단위 객구역에서 지구 단위 객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물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얼마? 150 이 수치 중에 잘 나와요. 건폐율 얼마요? 150. 용률 얼마다고요? 20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말은 200% 이하의 펀드에서만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고 그 이하의 펀드에서만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또 봐봐 2번에 가로 3번에 가로 3번 1번만 보겠는데 가로 3번 1번 도시역 예허 지역도 마찬가지. 도시역 예허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로 해당 용도적 개발 지역의 정도는 건폐율 얼마까지요? 150. 용률 얼마까지요? 200% 펀드에서 마지막에 완화에 강화해요.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받으시면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격이 되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싶다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 건너와요. 가로 4번 아까 설명한 것을 체크할 테니까 가로 4번 제일 밑에 4번 보시면 지구 단위 객구에서 건축해가지고 자 제일 밑에 지구 단위 객구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무슨 계획에 맞게 행동해라. 거기다 줄 거예요. 지구 단위 맞게 해야 한다. 지구 단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따 줄 거. 지구 단위에 맞게 해야 한다. 했나요? 밑에 따서 해야 한다 해놓고 밑에 따 이를 위반한 자는 써봐. 이를 위반자는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판정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판정한다 해가지고 딱 읽어두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매끄럽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객구역의 지원과 지구 단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순환 때 또 좀 약간 몇 가지 더 터치하면서 깊게 할 겁니다만은 이번은 기본 과정이니까 이 정도 해두면 대성공이에요. 그래 공부할 부분 약 우리가 70% 이상을 달았습니다. 시험 공부로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3번 기반시설 설치용 계량인데 기반시설이 뭘고 도시공사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8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하죠.